FMC 코리아의 농자재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우리 농가 여러분,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또 어떠한 유통 프로세스로 이 제품이 유통이 되나, 이 또한 궁금한 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그래서 이번 편에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돈복 우리 팀장님. 네네. 지금 보니까 유튜브에 상당히 컨텐츠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걸 사야 되느냐. 네. 이게 뭐 농자재상을 통해서 살 수도 있지만 네. 그 위에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문의가 있거든요. 네, 일단 방법은 있고요. 지금 저희도 그 연락을 많이 받는데 그 도시농부 이제 텃밭 하시는 분들, 도시농부들 네, 예, 예. 베란다 하시는 분들 구매를 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과거까지는 그랬는데 현재는 저희 옆에 그 박 대표님처럼 저희 농사의 맥 이제 하고 저희하고 같은 이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권을 농사의 맥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네이버 검색에 농사의 맥을 검색을 하시면은 저희 지금 이 루엔스하고 아쿠드 이 소량 패키지 그리고 이렇게 칼맥, 홍맥까지 이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려면 루엔스나 소맨드나 아쿠도나 네. 이것은 농사의 맥인 파머 프렌즈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 되는데 네네. 그것은 온라인에 이미 쇼핑몰이 네. 조성이 돼 있다. 아, 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파머 프렌즈의 대표를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준평 선생이라고 하는데. 네. 자, 그러면 FMC 코리아의 제품은, 그러니까 전 제품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구성이? 아, 전 제품은 아니고요. 예. 지금은 현재는 루엔스하고 예. 예, 아쿠도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 루엔스와 아쿠도. 네. 근데 이 아쿠도는 저희가 처음에 이 아쿠도를 소개할 때는 이 패키지가 아니었어요. 네. 이게 사이즈가 좀 작아진 건가요? 네, 100mm짜리가 있고 예. 온라인용으로 해서 이제 50mm짜리가 새로 나왔습니다. 아, 온라인 전용입니까? 네, 이게? 온라인 전용. 아, 50mm.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루엔스도 패키지가 바뀌었습니다. 네, 2리터짜리에서 예. 온라인용으로 해서 1리터짜리가 새로 나왔습니다. 아, 1리터로? 네네. 그러면 뭐 이를테면 하시는 분들한테 사용하기 좀 좋으시라고 아하. 네, 이렇게 소량으로 해서 새로운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팀장님 말씀에 도시농부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그랬어요. 네네. 전국의 도시농부가 23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이 뭐 소소하게 텃밭을 일구거나 아니면 상자 텃밭을 일굴 때 분명히 소량이 필요해요. 네, 맞습니다. 그걸 타겟으로 네, 맞습니다. 상품 패키지를 구성한 거 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반 농부도 네, 그럼요. 문제가 되는 부분에 적게 시험적으로 써볼 때는 많은 양이 필요치 않은 그러니까, 거거든요. 네, 바로 그런 용도에 네, 맞춰서 네. 이 패키지를 구성하셨다. 네, 그러면 이것을 쭉 그간에 영업을 해보면서 이 소비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어떤 게 있으셨습니까? 제가 가장 그 문의를 많이 받는 게 이게 지금 텃밭 하시는 분들은 이 사용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사용 방법?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루엔스는 그러면 루엔스를 물에 얼마나 희석을 시켜야 되냐.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미리를 희석을 하셔라. 그러면 이게 또 이 뭐 계량컵이라든가 이런 걸 또 사용하기 힘드시잖아요. 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FMC 팀장님께서 아마 좀 사용하기 편한 방법을 아마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럼 팀장님 좀 네. 설명을 해주시면서 시연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먼저 루엔스는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전문 도시농들은 좀 약을 좀 진하게 치는 대신 예. 그 인터벌이 좀 있으니까 그 기간이 있습니다. 뭐 보름면 보름, 예. 한 달이면 한 달. 근데 도시농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못해도 일주일에 한번 텃밭은 가시거든요. 그리고 물을 한 번씩 꼭 주세요. 예. 그래서 물을 그 전문 농어민처럼 좀 약을 그만큼 타는 건 아니고요. 예. 좀 더 연하게 자주 할 수 있는 방법을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아, 자주? 예, 자주 할 수 있게, 아싸리. 일단 보통 이런 걸로 물을 많이 주실 거예요. 아, 이게 물 조리죠, 조리. 예. 이걸로 물 주죠. 예. 여기다 물을 가득 담으시면은 예. 10리터 정도 나옵니다, 10리터. 아, 이 조리에? 예. 이 조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10리터다. 10리터. 아, 10리터로 보고. 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여기다가 루엔스 20ml 정도 넣으라고 권장을 드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맨 물 상태인데 20ml 한번 부어볼게요. 아. 그럼 마지막 이 나사선 끝나는 부분까지 딱 채우시면 딱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뚜껑으로 볼
봤을 때 네. 이 마지막 나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네. 이 로엔스를 채우면 된다. 네, 맞습니다. 아, 원액을. 네, 그리고 얘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겁니까? 네, 아, 이거 아주 간단하네요. 네, 네. 어허. 그러면은 이게 이제 희석이 되는 거죠. 네, 일단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요것만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아쿠도도 네. 같이 아, 미생물 제제. 예. 네. 이것도 양을 얼마나 넣어야 될지 참 궁금해. 이게 한 컵에 요게 뚜껑이 5mm 당기거든요. 5mm? 5mm. 아하. 그래서 저는 10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4mm 정도. 4mm? 네, 4mm. 아, 4mm. 네. 4mm는? 이제 여기도 이제 끝에. 아, 끝에. 끝선에 맞춘다. 네네. 아하.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거 다 같이 드셔서. 예. 이제 물을 채우신 다음에. 예. 이제 이런 뭐 막대기 같은 거 있으시면은. 예. 저어주시고. 아. 편하게 이파리가 묻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하게 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 조리를 가지고 이제 직접 네. 물을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네, 네. 이 주는데 네. 아까 말했듯이 빈도수가 또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자주 줘야 되느냐? 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텃밭을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신다 가정을 하고 예. 물을 주실 때마다 이걸 한 번씩 주세요. 이걸로. 근데 이 텃밭이신 분들이 맹물을 많이 주세요. 아, 그게 문제. 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여기다 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여기 인근 분들은 다 여기다 맹물을 주시고 예. 저희 밭에는 이제 이런 제품군을 써서 키우고 있는데 예. 확연한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쓴 거 안 쓴 거가. 그래서 이왕이면 텃밭 하실 때 그래도 가족끼리 먹는 건데 그래도 지금 이게 뭐 농약이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제 사람이 먹는 이제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식물한테 이런 영양제를 주셔가지고 더 수확을 많이 해서 좀 더 맛있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맹물을 주면 네. 이를테면 맹물을 주면 그 맹물을 통해서 네. 양분이 씻어 내려가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토양에 있는 양분이 네. 사라져 버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영양이 부족한 상태가 올 수가 있어요. 네. 이를테면 네. 뭐 시금치 맛에 계속 관주를 하다 보면 네. 어떻게 파이프가 터진 부분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물이 새 나와서 네. 그 부분만 네. 색이 연해지는 현상이 네, 있어요. 그건 바로 염류가 용탈된 거죠, 양분이. 네, 염류가 용탈도 되고, 예. 이제 물이 계속 떨어지면은, 이제 뿌리도 물이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썩을 거고. 또. 그렇죠. 네. 뿌리가 이제 호흡을 잘 못하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네. 이왕에 맹물 주시지 말고, 네. 이 루엔스와 아쿠도를 네. 같이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그 용량을 네. 이 조리에 타서 네. 줘라.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네, 그러면은, 최고다. 이런 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파리 맞추셔도 상관이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요즘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어요. 날이 좀 뜨거우니까 이왕이면 예. 좀 아침에 일찍 나오셔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기 전 그다음에 미리 좀 주시거나 아니면 해가 좀 떨어지고 나서 좀 선선할 때 그때 주세요. 한낮에 뜨거울 때 주게 되면은 물이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 온탕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찬물을 주더라도 햇빛에 의해서 물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제 뿌리가 이게 D입니다. 이 물에도 그래가지고 아니면 아침 일찍 아니면 좀 선선할 때 오후에. 뭐 이렇게 여름철에는 네. 이른 아침이 좋죠. 이른 아침 제일 좋아요. 네. 이른 아침이 좋습니다. 또 땡길 수가 있으니까.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저 심평 선생님. 네. 또 궁금해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왕에 뭐 나온 네, 네. 그다음에, 상황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는 게 네.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 이 물을 이제 영양제를 섞어서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줘야 되냐? 언제까지? 네, 도대체 언제 어디까지 줘야 되냐? 아, 지금 말씀에 의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건데 네,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 질문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우리 팀장님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 식물하고 예. 사람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뭐 영양제를 먹는데 뭐 젊었을 때 먹고 늙어서 안 먹는다 그건 없잖아요. 계속 먹잖아요, 영양제 같은 것도. 예. 똑같으면 얘네들도 나중에 수확 다 하실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주시면 돼요, 얘네들도. 아. 그러니까 그렇다 왜 이유가 뿌리가 처음에 자라다가 안 자라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 자란다고 해서 나 이제 양분 그만 먹어도 돼 이제 그만 줘 그것도 아닙니다. 계속 먹어줘야 되거든요. 아, 그럴 때는 기준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의 토양 검정을 받아보면 네. 돈이 안 들어가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토양 상태를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걸 보고 네. 뭐 안 주는 시점을 결정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아, 그게 이를테면 과학농인데 이제 그런 만약에 그 센터 분석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전문 농업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료라든지 뭐 탭이라든지 이런 거 조정을 하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거기에 국한을 안 받아요 솔직히 아무리 염류가 아. 높건
낫건 얘들은 어쨌든 뿌리를 내려주고 인산지를 먹여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지금 루엔스는 수용성 인산 대체제예요. 네. 수용성 인산은 다다익선이라 네, 맞습니다. 많이 줘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이 광합성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인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증에 나와 있는 인산은 유효인산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구용성 인산, 오래 두고 먹는 거죠. 네네. 근데 광합성은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네. 현금처럼 바로 필요한 게 네. 이 수용성이거든요. 네네. 이건 수용성 인산이라 얘를 주게 되면 네. 광합성이 활발하게 촉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수용성 인산은 많아도 문제가 안 되니까 얘를 주는 것은 언제까지 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광합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은 네. 계속 줘도 된다. 네, 주되 맞습니다. 지금 알려주신 방법대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네. 그 방법을 지켜서 하면 된다. 네. 그런 얘기네요. 네, 네. 네. 이게 또 이게 뭐 반컵 얘도 뭐 반컵 정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은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네. 아까도 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결국은 효과가 있어도 투입 비용이 높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전업농들은 농업이 사업인데 예, 뭔가 수익이 나야 되는데 투입 비용만 커지고 토양 문제를 해결해도 투입 비용이 너무 들어간다면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춰야겠죠. 네,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루엔스와 소맨드 이것은 온라인 전용 판매 창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중평 선생님. 네. 예,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할 때는 네. 이 FMC 코리아 제품은 네. 이 지금 중평 선생이 운영하고 있는 파머 프렌즈의 플랫폼에 접속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네이버에서 예. 쉽게 아마 찾아오시려면 네이버에서 농사의 맥을 검색하시면 아, 농사의 맥? 네, 네. 아. 저희가 이제 브랜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농사의 맥? 네, 네. 아. 그래서 하시면 쉽게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농사의 맥이 브랜드입니까? 네. 상호입니까? 브랜드입니다. 아, 농사의 맥이 브랜드고, 네. 그리고 파머 프렌즈는 이 네. 상호가 네. 되는 거네요. 네. 아, 상호.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농사의 맥이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포털에서 농사의 맥을 검색을 하시면, 그 회사가 상호는 파머 프렌즈가 되는 네. 거죠.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이 FMC 코리아에서 나오는 소맨드를 비롯한 루엔스 그리고 아쿠도 제품을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다. 네네. 그런 얘기죠. 네, 그리고 뭐 요 제품도 예. 그 농사의 맥이라는 그 브랜드에서 칼슘하고 황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 아, 영양제죠 일종의. 네네. 칼슘 황. 네네. 요 제품도가 그다음에 요 황맥, 예. 유황이 들어있는 네, 요 제품도 같이 다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간 여러분들이 FMC 코리아에서 나오는 이 농자재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궁금한 것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3시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FMC 코리아에 대한 것을 알아본 시간에 많은 것을 새롭게 아셨으리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당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농자재 전문 기업 FMC 코리아 또 FMC 코리아에서 나오고 있는 토양 계량제와 수용성 인산 대체제 루엔스 그리고 미생물 제제 아쿠도 여러분들은 이걸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또 생각해 보셔서 농사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특별한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